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기하 단원에 대해서 기하 과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단순히 답을 맞추는 해설 강의가 아니라 이 문항을 통해서 수능에 출제될 문제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23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? 예, 지금 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. 평면 벡터의 승분에 대한 것이요. 평행이다라고 하면 예, 기울기 방향이 같거나 반대이면 됩니다. 따라서 k 플러스 3 equal 3k 마이너스 1이 되면요. b 벡터하고 평행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었죠. 따라서 k 값을 구하면 2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. 어? 너무 쉽죠, 그죠? 예.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. 24번은 타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x를, 예, 그냥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물어본 겁니다. 그냥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 8분의 2x 플러스 4분의 루트 2 y equal 1입니다. x절편을 물었기 때문에 y가 최로 1 때 x 값을 구해주면 되죠. 예, 4. 바로 뭐 간단하게 바로 구해졌습니다. 자, 이제 25번은요. 25번은 좌표 평면 위에 A점, B점이 있다. 벡터 O, P 벡터, 마이너스 O, A 벡터. 이것의 크기가 A, B 벡터의 크기와 같다. 자, 이것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. 이놈은 다시 가져다 표시하면요. AP 벡터입니다. 그것의 크기가 AB 벡터의 크기하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뭘 뜻하는 거죠? 예, A점과 B점은 그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AB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O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A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O가 되는, 예, A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O로 일정하기 때문에 A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O가 되는 원입니다. 따라서 그 원 둘레를 구하면 예, 지름 파이, 10파이입니다. 이것도 뭐 별거 아니네. 아주 쉽죠. 예, 다음은 26번입니다. 그림과 같이 한변 길이가 1인 정육각형입니다. 오, 비슷한 문제가 제 지피지기 강의 교재도 있지요. 자, 이때 AE 벡터와 BC 벡터 합의 크기를 물었습니다. 그림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. 기하학적으로 해도 되고 벡터의 승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승분을 구해서 해결해도 됩니다. 자, 우린 다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중심을 O라고 한다면 BC 벡터는 AO 벡터와 같습니다.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했어요. 그럼 두 벡터의 합이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이용하면 되죠. 그래서 똑같은 만큼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그어주게 되면 오케이, 이 점이. 따라서 BC 벡터는 AO 벡터와 같고 그놈과 AE 벡터를 더했다고 하면 바로 파랗게 표시한 이 벡터입니다. 이것의 크기는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요놈의 길이와 그리고 요놈의 길이를 구해서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이용하면 되죠.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었고요. 그 다음 내가 예,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.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크기는 루트 7임을 바로 찾아낼 수 있죠. 예,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이용해도 되고 적당히 나를 원점으로 놓고 A점, E점, B점, C점 좌표를 구해서 벡터의 승분 계산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